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고향은 부산입니다. 저는 일기를 씁니다. 저는 일본어 공부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리 です. 私は 서울에 住んでます. ふるさとは 부산 です. 私は 日記を 書きます. 私は日本語の勉強をします。 유리의 일기. 오늘의 제목은 신지루 오노니 아시노코 키라레루. 오늘은 5월 20일 일기입니다. 1번 지난 주 수요일에 엄지 발가락을 다쳤다. 센슈 수요비니 아시 노 오야유비가 개가 오 싶다. 2번 속담 중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라는 말이 있다. 코토와자 노 나카 데 신지루 오노니 아시노 코 키라레루 또유 코토바가 아루. 3번 저녁에 맥주병을 뻥 소리나게 땄다. 유가타 니 비루빙 오 스포트 누이다. 4번 신난다 하고 박수를 치다가 내 손이 맥주병을 쳤다. 우레시쿠 때 하쿠슈 오 웃다가 와타시 노 테가 비루빙 오 웃다. 5번 맥주병이 식탁에서 떨어져서 내 엄지 발가락에 떨어졌다. 비루빙가 쇼쿠타쿠가라 오찌떼 와타시 노 아시 노 오야유비 니 오찌따. 6번 내가 좋아하는 맥주가 쏟아져 나온다. 와타시 노 스키나 비루가 아후레 떼떼 쿠루. 7번 나는 좋아하는 맥주를 쏟아진 만큼 못 마실 테니 아까웠다. 와타시 노 스키나 비루가 소소가레타 노데 노무 비루가 헤루 가라 잔넨 데았다. 8번 그런 생각을 하는데 발가락이 아파온다. そのような考えをするやいなや足の指が
가 이따구 나루 9번 점점 부어 온다 마스마스 하레떼 이마스 10번 밤새도록 아팠다 히토반주 이따갔다 11번 좋아하는 맥주병에 내 발등이 찍혔다 스키나 비루빈니 와타시노 아시노 코가 오사레타 네,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先週 水曜日に 足の 親指が 怪我をした。 ことわざの中で 信じる斧に 足の 甲を 切られるという 言葉がある。 夕方に ビル瓶をスポッと抜いた。嬉しくって拍手を打ったが、私の手がビル瓶を打った。ビル瓶が食卓から落ちて、私の足の親指に落ちた。私の好きなビルが溢れ出てくる。私の好きなビルが注がれたので、 飲むビルが減るから残念であった。そのような考えをするや否や足の指が痛くなる。ますます晴れています。一晩中痛かった。好きなビル瓶に私の足の甲が押された。で、 두번째도 읽어보았습니다. 다음은 일본어 문법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동사입니다. 동사의 5단 동사. 5단 동사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이 앞전에 했던 일본어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히라가나에서 아, 이, 우, 에, 오. 세 번째에 우, 우 쪽으로 쭉 있는 글씨 우, 구, 구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끝나는 동사는 5단 동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왼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참고용입니다. 왼쪽도 5단 동사입니다. 루로 끝나는 5단 동사입니다. 루로 끝나는 동사 중에서 5단 동사라고 하지 않고 다른 말로 불리우는 동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루로 끝나는 5단 동사가 오늘의 일본어 문법입니다. 자, 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마루 하지마루 시작되다 후루 후루 내리다 노루 노루 타다. 예, 노루는 버스를 타다, 지하철을 타다, 이런 것입니다. 오른쪽에 좀 살짝 적어보았는데, 하지 마루, 루로 끝나지만, 루 앞에 마가 우리 마 아단의 글씨잖아요. 아, 가 이런 식으로 쭉 나가시면 마가 나옵니다. 마. 예, 그래서 루 앞에 아단의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후루, 후루는 우, 우단의 동사가 앞에 붙어 글씨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노루는 루 앞에 오단의 노, 노가 붙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이것으로 일본어 일기, 일본어 문법 끝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